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켜서 쉽게 풀어보는 김종곤 TV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서 벽에 있는 콘센트 1구 또는 2구에서 전선을 인출을 해서, 즉 멀티탭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탭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멀티탭이 사용하기 편하다고 무조건 되고 문어발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인지를 하시고요. 특히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테이블탭과 멀티탭 특히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전기기능사 전기설비편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만일 디테일하게 멀티탭과 테이블탭의 두 가지의 사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한 문제를 틀리게 되죠. 물론 우리 일반 전기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지 않는 일반 분들이야 멀티탭과 테이블탭을 구분 안 하셔도 되지만 전기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실무와 접목해서 설명을 드릴 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센트 종류 중에서 먼저 우리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멀티탭과 테이블탭을 먼저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멀티탭입니다. 멀티탭은 이렇게 겹쳐 있는 콘센트에 꼽았을 때 바로 짧게, 짧은 공간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의 플러그를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멀티탭이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것을 멀티탭으로 알고 있죠. 이것은 테이블탭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컴퓨터나 TV 뒤편에서 여러 개의 코드를 꼽아서 사용을 할때 보통의 경우 테이블 밑에 사용한다고 해서 테이블탭이라 하고요. 이렇게 전선을 길게 인출을 해 나오기 때문에 익스텐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테이블탭과 이 멀티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능은 같지만 생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멀티탭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멀티탭은 이게 멀티탭이고요. 이것은 테이블 탭 또는 길게 인출해서 이 전선을 인출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익스텐션 코드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탭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메인 스위치를 켜게 되면 하나하나의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생긴 테이블 탭도 있고요. 하나의 버튼으로 전체의 콘센트의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없는 이런 스위치가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멀티탭이죠. 이 멀티탭과 이 멀티탭은 기능이 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준비해 놓은 콘센트는요. 접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지 없는 콘센트와 접지 부치, 접지 부지라는 것은 접지가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님들께서는 이 테이블 탭이 고장 났을 때이 테이블 탭의 스위치를 뜯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지만 사실은 이 보통 이 테이블 탭 같은 경우는 뜯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것을 분리하는 순간에 안에 있는 접점 부분이라든지 콘센트가 끼워지는 부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히 비싸지 않으니까요. 후회하지 마시고 이상 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서 너무 저렴한 거 말고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인 스위치와 그리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각각의 스위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이것을 뜯어서 이 스위치를 납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콘센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아날로그 멀티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멀티 테스트는 교류 전압과 직류 전압을 잴수 있고요. 그리고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 도통 시험을 할수 있습니다. 도통 시험을 할 때는 이 셀렉트 스위치를
부자 위치로 놓고요. 먼저 양끝 단자를 태워봐야 되겠죠.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 이 기계 안에 지금 정상적으로 도통 시험을 할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블 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탭이 여기가 메인 스위치고요. 메인 스위치 하단부로 각각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개별적인 스위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과부하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메인 스위치가 과부하를 차단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위치가 사실은 납땜을 하면 쓸 수는 있어요. 이 스위치가 개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납땜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잘 못해서 이 메인 차단기를 납땜을 하게 되면요, 과부하 시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뜯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식으로 뜯게 되면 이곳에 본드를 발라놨기 때문에 힘들어요. 뜯기도 힘들고 뜯는 과정에서 이 내부적인 부품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뜯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스위치죠. 하단부에 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최초에 들어올 때 1번이나 중성선이 들어오겠죠. 편의상 저는 이 부분을 L1 단자 그리고 이 부분을 중성선 단자라고 편하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요,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이 L1은 밑하고 연결되고요, 중성선은 이곳과 연결이 돼서 보시게 되면 쭉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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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L1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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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패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L1은 이곳으로 쭉 전기가 오도록 되어 있고요, 중성선은 이곳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부분이 메인 스위치죠. 과부하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메인 스위치에 있는 바이메탈이 열을 받아서 팽창 개수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서 만든 이 바이메탈이 열리면서 과부하가 보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그냥 스위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부분 스위치들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납땜해서 쓰는 것은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L1은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중성선은 ON 하게 되면 이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L1은 이쪽 단자,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가 나오고요. 중성선은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1은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이곳과 이곳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단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성선은 이곳과 이곳이 연결이 돼서 A 접점이 돼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각각의 접점들이 플러그를 꼽았을 때 이곳에 접촉이 되는 것이죠. L1과 중성선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곳에 있는 것은 접지죠. 그래서 이 플러그를 꼽았을 때 이 접지 부분이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 플러그에 있는 이 접지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곳의 접지로 통해서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의 분전반에 접지 버스바까지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꼽게 되면 접지는 이쪽으로 그리고 각각의 전원은 이곳에 연결이 돼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통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통시험을 해볼 건데요, 먼저 메인 스위치를 꺼보겠습니다. 지금 꺼진 상태네요. 꺼졌을 때는 당연히 도통시험이 안 되겠죠. 도통시험이 안 되다가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메인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별 스위치는 이곳과 이곳을 찍으면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 이건 소리가 안 나죠. 왜냐면 스위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스위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곳과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전기가 통전 시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 부치, 콘센트가 있는 반면에
이 콘센트처럼 아무리 찾아봐도 접지를 찾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또한 플러그 또한 이 접지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곳에 만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꼽았을 때 접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북 자판 밑에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 지리지리지리한 전기에 약간 오는 기분이 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왜냐면 그 노트북에 멀티탭을 꼽았을 때 그 멀티탭이 접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감정까지는 안 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게 되면 컴퓨터나 기타 정밀기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접지 붙이 콘센트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콘센트를 사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탭이나 멀티탭에는 전격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16A 250V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10A 250V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는 16A 이상을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전기를 꼽아서 사용을 할 때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합계 전력 사용량이 2200W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제품들이 2200보다는 훨씬 적게 1800이나 1500 정도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이 하나의 구멍에 사용할 수 있는 맥시멈 전력은 1000W입니다. 1000W 이상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컴퓨터가 370W 정도 되고요. 노트북의 구형 같은 경우는 한 40W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형은 150W 정도 되는데요. 요즘 신형은 그래픽카드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곳에 그런 것들은 꼽아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 방이 추워서 히터를 하나 꼽아 쓴다면 히터 같은 경우는 1000에서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구멍에는 1000W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절제적으로 이런 멀티탭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바로 꼽아서 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 멀티탭과 테이블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념하시라는 것, 테이블탭과 그리고 멀티탭을 구분하시라는 것, 이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곤 TV였습니다.